그렇죠.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하면 뭐 물건 안 밝혔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특이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아요. 생각보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특이한 게 어떤 거?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자기 집이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곳까지 와달라 요청하시는 분도 많고 주소지 변경 내가 헬스클럽에서 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좀 갖다 달라고 네 그런 거예요. 안 갖다 주면 또 민원 제기하고 하루에 몇 파스 정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250개 정도 합니다. 250개요? 네. 네. 그러면은 저기 뭐지 가벼운 것도 있겠지만은 무거운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요즘 인터넷에 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물을 엄청 시키셔가지고 뭐 그냥 좀 문제가 있다 168도 그러고는 트위터에 직접 올렸어요. 뭐라고? 다 갖다 올려달라고 하루만에. 아 그래? 근데 아, 네. 이러면 또 배송비도 비싸잖아요. 아니요 배송비가 비싸진 않고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2,500원 정도 이렇게 네. 5,000원 이렇게 하나요?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와. 트위터를 봤더니 누가 이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 내려오는데 택배 아저씨랑 같이 내려오겠대요. 근데 그 택배 아저씨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있더래요. 어머, 왜냐하면 택배를 갖다 주는데 그 집에서 그럼 나가는 때 이것 좀 버려달라고 낀 거죠. 아, 아니다. 사실 얘기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네. 이제 그렇지, 뭐 항의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당연히 택배 기사. 아니 쓰레기통 안 버려줬다고? 그 뭐 서비스에 불만족스러웠다는 뭐 어떤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네,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고객센터나 이렇게 클레임을 걸기도 하죠 많이. 근데 그럴 경우에 쓰레기 봉투를 나한테 갖다가 버리라 그래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하면 보통 그런 요구를 하면 강력하게 거절을 못하고 갖다 주기도 하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식 없는 그런 고객들도 있는데 그렇죠. 택배 기사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발 마사지기를 한 거금 150을 주고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제가 이거 언제 오나 왜냐면 나도 이제 설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물건을 갖다 둘 때는 저희 집에 없었나 봐. 그거를 그냥 현관에다가 맞아. 현관 밖에다 그냥 내놓은 거야. 150인데? 어, 그걸 누가 업어갔으면 나는 잊어버리는 거야. 누가라는 얘기 안 했는데? 안 했죠. 예전... 150짜리 누가 두고 가라고 합니까? 그럼요, 전화도 안 되고 경비실도 닫혀있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중에 어쩔 수 없지. 빨리 안고 배달해야 되는 데는 어떡합니까? 집에 거의 대부분 안 계시는데 솔직히 전화를 해도 잘 받질 않아요. 요즘에는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것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 요청 사항이 다 있어요. 택배를 시키실 때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써주시고 하시면 저희도 배달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아 제가 실제로 예전에 저는 택배는 아니고 제가 이제 피자 배달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두 명이 사는 집이다 들어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옷을 벗고? 옷을 벗고. 아, 되게 좋네요. 내가 왔는데 뭐 지금 자랑하는 거야? 아니 근데 아 그래도 약간 창피해하거나 어머 오셨네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얼마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고 그냥 아니요 이러니까 약간 좀 자존심 말상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계속 그거를 지켜본 게 되게 웃겨. 네, 돈을 받으셨으면 나가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저도 여자분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여자분도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입고 계시잖아요. 속옷만 입고 후드티를 입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안 올리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기분이 불쾌하신가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불쾌하진 않습니다. 그래. 불쾌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작은 즐거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작은 즐거움? 아니 이게 빨리 사진만 아니 그럼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슬픔이라고 그래야 돼? 어? 일하면서 내가 열심히 왜 고개를 아 이상해요 네? 진짜 우리 김현곤 씨를 대변해 주고 싶으시면 잠시 후에 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택배 기사님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좀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양배추 씨. 네. 지난 그 명절 때 네. 양배추 씨 이름으로 네. 작년 추석 때 그렇죠. 육포가 왔는데 보냈습니다. 이번엔 안 왔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좀 고마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남창희 씨와 상의 끝에 보내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네. 어떤 다음 의뢰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